오늘 아침에 좀 갑자기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화면에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뭐 중요한 일인가, 뭐 풍선 관련해서 대북 경고를 하는가 했더니 포항 앞바다에 뭐 석유하고 천연가스 엄청나게 뭐 매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직접 나와서 하더라고요. 포항 영일만 대륙봉은 박정희 때도 나왔고 MB 때도 나오고 그랬는데 혹시 그 영상이 있나요?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엄청난 석유하고 가스를 드디어 찾았다. 얼마나 네. 매장돼 있다. 이제 본격적인 시추에 들어간다. 내년부터는 석유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러면 뉴스인데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밝힌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인 2023년 2월에 동해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와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평가 전문 기업에 심층 분석을 맡긴 결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다는 게 아니고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부푼 꿈을 이제 키우게 한 계기인데요. 사실은 오늘 대통령이 대비한 거는 이 약속의 일환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국정 브리핑을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일환에서 국민에게 홍보할 일이 있으면 본인이 기자들 앞에 서고 언론 앞에 직접 쓰겠다고 했는데 그런 대비 차원의 무대인데 이런 내용을 꺼냈는데 만약에 이것들이 아직은 실존하지 않는 현실적인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여지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길이라님. 아주 가지가지 합니다. 그러셨고, YT2098님. 근데 왜 하필 석유는 지지율 20%일 때 발견됐을까? 아니, 근데 김성한 평론가님. 이거 이제 뭐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타이밍도 좀 이상해요. 아니, 그 발견됐다는 것도 아니고, 예. 발견됐을 가능성을 지금 언급하는 건데, 저게 대통령이 저렇게 해버리면은. 에너지 주가가 확 올랐다면서요, 지금? 아니, 나중에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발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 발표하거나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계속 이런 식의 패턴들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대통령한테 부담이 가는 만 거는 최종적으로 사실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탐사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 기업들 주가 올랐다고 하는데 거기 투자해서 손해본 국민들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그 주가 손해보는 거 책임져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민적 기대감이 있었던 거 그거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래놓고 이런 일들을 덜컥덜컥 자기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물론 좋지만 나오지 않았을 것에 대비해서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워낙 다급한 다른 사정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거나 지금 북한하고도 지금 관계 안 좋고 지금 군사적 충돌 위험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들 시선을 좀 다른 데 돌려가지고 또 물가 불안에 대한 국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기대감도 심어주고 이러면서 불만을 좀 다른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이 여론을 좀 어떻게 유리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무모하게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서 좀 걱정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한 개당 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돈 좀 쓰겠다는 얘기인데요. 꽃다지님, 시추공사 5천억 정도 든다는데 시추업체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 헤쳐먹을 결심했나 그러셨는데 전현 대변인, 옛날에 뭐 제7광구 이래서 노래도 나왔어요. 제7광구 검은 진수
네. 거기하고 좀 다른 데입니까 여기가? 글쎄요. 이게 뭐 좀 자세한 내용은 저도 브리핑을 봐야 되겠는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과거에 땡전 뉴스 같은 형식의 국정 홍보가 될까 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언론도 보면 대통령이 말을 하면 그대로 받아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라든가 맥락이라든가 이런 걸 짚기보다는 그대로 방송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전두환 대통령 때 그런 거였거든요. 뉴스 딱 들면 전두환 대통령께서 위대하신 무슨 업적을 냈다. 다 대통령께서 하신 거다. 굉장히 뭔가 국가 경제가 부흥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는 언론과 짝짝꿍이 되어 있어 있는데 지금 그런 형태가 아닐지 굉장히 우려되고 더 우려가 된 것은 김성환 평론가께서 짚어주셨듯이 확정되지도 않은 이런 사안을 대통령이 하면 굉장히 나중에 국정 전반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에너지 전략을 앞으로 산자부가 추진할 때도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뉴스를 자꾸 개발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지도라든가 심지어 자치단체장들도 이런 거 발표할 때는 굉장히 주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진 좀 다급하니까 뭔가 우리 정부에서 잘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성급하게 보여주려는 것이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들께 보고를 하려면 제가 국민의힘 연찬에 가서 술 먹은 거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걸로 국민들이 듣고 싶지 않았을까. 지금 북한에서 뭐 오물풍선이 날라온다, GPS 교란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 와중에 술 먹고 술을 권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과를 듣는 게 오히려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보여줄 거지 산자부 장관이라든가 산자부의 공보 담당자들이 아주 신중하게 검토할 만한 사안을 든 거인 것은 굉장히 가벼운 처신이라고 봅니다.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은 그 매장량과 채굴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의 명운이 걸릴 수 있는 도박적인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포인트가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을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참사 자원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채굴 시기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정확히 얘기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나오고 매장량이 졌다면 이거는 정말로 큰 위기에 처할 것 같습니다. 아니 유관적으로 뭐 그동안에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최소한 장관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최대 산유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어야 하나요, 김성한 평론가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 참 이게. 그렇지, 지금 그 아까 위치 말씀하셨잖아요. 영일만. 이번에도 영일만이거든요. 박진 대통령이 1976년 갑자기 1월 연두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 그때 석유 발견됐다고 발표했거든요. 그 장소가 포항 영일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시추공 세 개 뚫어가지고 드럼통 하나만큼 석유가 발견됐다고 하는 걸 정보기관하고 정부 내부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그거 들고 나온 거예요.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게 커졌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포항 영일만이래요. 영일만에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이거 석유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석유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나요? 그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발표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이제 지지율이 역대 최고 최저로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산유국의 꿈을 부풀리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야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짓을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주 반응들을 보면은요. 김창식님, 5천억 헤쳐드시겠다는 말로 들리네요. 슈크림님, 물타기도 해보고 술타기도 해봐도 효과가 없으니 이젠 석유타기냐? 국민이 바보냐? JDID님, 아주 재미있으시네요.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NGKS1851님, 주가 조작을 공공연히 하는 걸 보니까 건한테 배웠나? 장모한테 배웠나? 주가 조작단 만들었나 보다.
매국노 윤석열님, 최근 김건희 에너지 관련 주식 산 거 아닌가?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오전 중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저는요, 이것도 지금 이제 왜 석유가스 얘기를 했는지 21%까지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 짓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것도 저는 또 지금 여러 가지 막 그 생각이 드는데, 정말 눈 부릅뜨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계자 또 내각, 무엇보다도 김건희 일가, 사전에 주가 이 개입한 거 없는지 이거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덧붙여서 사실 MB정부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였습니까?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에너지 관련된 공기업들이 순식간에 수조에 달하는 돈을 투자했다가 한 번에 사업이 망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가 아니고 국내라는 소재지만 달라졌을 뿐이지 정말로 엄정하게 경제성 평가를 하고 시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했는지 분명히 국회라든가 다른 조사기관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 사돈의 8천까지 혹시라도 석유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관련된 것에 주식 흐름 이거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국정조사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근데 그 좀 납득이 쉽지 않은 게요. 물론 뭐 아직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동해가스전 근처, 동해가스전 아마 아실 거예요. 동해에서 가스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천연가스 나온 건 얘기는 알고 계실 텐데 이게 2016년 6월에 생산을 개시해서 2021년 12월 31일 가스 공급이 종료됐어요. 그러니까 다 개발이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스 나왔을 때 이것도 굉장히 흥분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6-1 중구 및 동부 광구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에 있는데 가스, 그, 이 광구를 크게 구분을 해놨어요. 6광구, 6-1 북부 광구, 6-1 중부 및 동부 광구.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 전부 다 조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조사를 했는데 어디 해외 유수업체가 어떻게 찾았는지를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70년대에도 전부 조사했어요, 이 주변에. 이것도 사실은 생산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년 정도 만에 가스전 다 개발 끝난 거거든요. 그럼 그 주변 탐사 안 했어요?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해가스전 주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석유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내일도 이 석유 문제를 좀 저희가 다룰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조금씩 의심이 가는 게 뜬금없다는 겁니다. 뜬금없어요. 갑자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공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뭘 뜬금없이 그냥 얘기하니까 이거는 어디 뭐 누가 지금 뭐 코치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굉장히 자주 썼던 표현이 이권 카르텔이거든요. 장차관들을 대상으로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라고 했는데 요즘 김건희 여사나 또 장모 최은순 씨의 어떤 판결 내용이라든가 수사 과정을 보면 이건 당장 본인의 가족들에게 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이 뉴스가 전해지니까 댓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건도 혹시 김건희 여사 일가와 최은순 씨가 관여된 게 아니야라는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국민들이 자꾸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드러났고 수사는 제대로 뭔가 안 되고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는 갑자기 가석방이 되고 이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여론이 일어난다고 보고요. 과거에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원외교에 대해서 외교 논란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형인 이상득 의원이 직접 관여했다는 논란이 많았었죠. 그런데 현 정부에서 오늘 발표한 뉴스를 보면서 저는 좀 굉장히 우려됐다라는 것이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너무 좋은 뉴스이지만 정부에서 지금의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라면 이건 정말 어떤 국기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정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강타할 수 있는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백운기 앵커님 강조하셨듯이 정말 국민들도 눈 부릅뜨고 또 야당도 눈 부릅뜨고 이거 반드시 지켜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지만 퇴적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화강암층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 그 퇴적층에 굉장히 오랫동안 뭐 하다못해 나무나 이런 것들 뭐 백악기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
그때 쌓여서 눌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석유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퇴적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퇴적층 안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느냐 없는 곳이 있느냐 이거는 기본적인 조사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조사하다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데다가 전 아마 전문가들 얘기가 내일부터 막 보도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참여한 사람들은 아마 대체적으로 알 거예요. 이전에 조사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 반론이 나오든 뭔가 얘기 나올 텐데 중요한 거는 시추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럼 시추를 하면 시추가 다 끝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끝나고도 한참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뚫어도 뚫어도 없다고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없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지. 왜냐하면 뚫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질질질질 끌고 가다가 나중에 없네? 시추 다 끝내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SK가스도 지금 19%가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화성밸브 이 회사가 지금 막 뉴스에 뜨네요. 국내 1위 밸브 전문 기업인데 LPG 용기용 밸브, 플랜지용 볼 밸브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하여튼 이거 한번 좀 짚어봐야 됩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적어도 대통령이 이런 것을 발표할 때는 이건 세계적인 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석유 뭐 140억 배럴이 발견됐다. 이거 지금 발견된 것도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있다. 그걸 대통령이 발표를 한다고? 이건 정말 역대 최고의 사기극으로 등극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아니 지금 보니까 정부 관계자가 브리핑한 내용을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왜 업체들의 주가가 이렇게 오를까 좀 궁금하잖아요. 보니까 어떤 설명이 있었냐면은 심해 1km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하면서 그 심해 가스전은 1km 깊이가 이상이라 실제 가스나 석유가 발견돼도 생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로서는 그 비용이 오래 걸리고 장시간 들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투여될 것이기 때문에 호재를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지금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오늘 여론들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내일 한번 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0억 배럴 중에 4분의 3은 가스고 예. 4분의 1이 석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석유량은 우리가 4년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얘 태어나면은 1인당 한 10억씩 줘도 되겠네요. 뭐 빚 갚겠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네요. 시추공 하나 뚫는데 천억 든다고 하는데 다섯 개는 최소 뚫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뚫고 난 다음에 봐야 되겠죠. 실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근데 산자부 뭐 관계자가 한 말이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시추 하는데 이제 하나당 천억이라고 아까 대통령도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관계 부처와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럼 이제 국회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 가서 보고하는 내용은 사실 반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 공무원들의 당연히 직무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산자부 장관하고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굉장히 좀 괴롭거나 긴장한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오늘 발언 중에 제가 가장 좀 어이없었던 거는 국민들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기다려주시면 좋겠다. 대통령이 이런 난리를 쳐놓고 본인이 난리 쳐놓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차분하게 기다리고 아 그러면 주식시장 문을 닫든지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대통령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자꾸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해가 안 되는데 동해가스전 발견했을 때도 저는 갑자기 또 뜬금없이 저도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대통령님 드디어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생겼습니다. 이제 바이든의 11개는 가볍게 넘어섰고 또 특검 거부할 거 하나 또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석유가스 한다고 그러면 또 이거 가지고 또 특검법 국정조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거부권으로 날리고 그러면 우리가 금방 20개, 30개 채워가지고 기네스북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놈이 이런 얘기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가 너무 나갔나요? 이건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정말 그 이거는 너무 뜬금없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상업 시추는 2035년이나 돼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 정말 보겠습니다. 만약에 140억 배럴
석유 가스 발견되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 석유 가스 윤석열 대통령이 파낸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알아야 됩니다. 있으면 좋지요. 우리나라도 이제 산유국 대열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런데 이런 거 보고를 언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21% 최저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발표하니 국민들이 이건 또 무슨 쇼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21%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도 아니고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아니죠. 예.